향은 기억이에요. 우리가 어떤 향을 딱 맡았을 때 옛날에 대한 기억이 떠오를 때가 분명히 있죠. 보통 그 프루스트 효과라고 하는데요. 그게 사실은 과학적이에요. 우리가 어떤 향을 맡는다라는 건 후각에 후각 신경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이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그리고 감성을 담당하는 편도체하고 뇌의 이제 편도체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어떤 향을 맡았을 때 뭐 좋은 기억 또는 나쁜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게 막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남는 건데 저한테는 그래서 향은 기억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보구곳을 방문했을 때 좋았던 기억이 있으니 이걸 정말 좋은 향으로 한번 만들어서 첫인상이기도 하거든요. 들어왔을 때 뭔가 전시장에 왔을 때 향으로 일단 딱 본능을 움직이잖아요. 아 너무 좋다. 그래서 그때 기억을 좋은 향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전시를 봤을 때 뭔가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감정을 선물해드리고 싶었어요.